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사 전문가 아름쌤입니다. 자, 이번에 구평 보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자, 이번에 봤던 한국사 시험 어떠셨나요? 자, 지난번보다 좀 난이도가 높아졌죠, 그죠? 자, 우선은 전체적인 해설 강의 지금 보도록 하고요. 총평은 따로 저희가 쌤이 보도록 할게요. 우선 1번부터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 문제는 거의 대부분의 시험에서 나오다시피 자, 이번에도 선사 파트가 나왔어요. 자, 지금 빗살무늬 토기가 나와 있고 이 시대의 모습을 물어보고 있는데 뭐 어렵지 않게 정답은 바로 1번 간섭기를 만들었다가 되겠죠. 그죠? 나머지 뭐 사신도나 상평통보와 같은 것들은 너무 시대가 다른 시대이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 바로 가겠습니다. 자, 가나 시기 사이를 물었어요. 자, 가에서는 이성계 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성계가 등장해서 위화도에서 회군하기를 청하였다라고 돼 있고요. 위화도인데 위하도라고 나와 있네요. 조교쌤이 빠르게 타이핑한다고 좀 오탈자가 난것 같아요. 자, 우선 그러면서 왕이 살펴보지 않고 처형도 듣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위화도 회군 사건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압록강을 건넜던 상황을 말해주고 있고요. 쌤은 지금 이건 찍은 시점이 바로 시험지 바로 받은 다음 바로 타이핑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오탈자 있는 걸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자, 나를 보면은 왕이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경국대전을 교정한 후에는 대명률의 예에 따라서 가볍게 고치지 못하도록 하고라고 했죠.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 경국대전이라고 했어요. 자, 경국대전이라고 하는 것은 자, 성종 시기에 만들어진 거죠. 자, 그러면 태조 이성계의 활동과 성종이 등장한 거니까 이 사이 시기에 무엇이 나올 것인가? 자, 이성계와 성종 사이 시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 위화도 회군 이후에 조선이 건국이 되겠죠. 그죠? 정답은 1번이고요. 나머지 대한국 국제 재정은 고종이 한 것이고요. 그럼 한참 나중에 일이고. 자,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다. 이거는 신라의 상황이니까 이거는 완전 고대식 이야기죠. 자, 4.3 헌조치 이승만식 이야기고요. 자, 제너럴 셔머런 사건이 4.3 헌조치는 전두환 정부 시기 이야기고요. 자, 제너럴 셔머런 사건이 발생하였다. 요거는요. 이건 지금 언제예요? 흥선대원군 시기 이야기죠. 그죠?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자,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대조영이 죽었대요. 자, 시호를 고왕이라고 하였다. 자, 아들 무예가 왕위에 올라 영토를 크게 넓히니 동북의 여러 오랑캐가 두려워하면서 신하가 되었대요. 자, 선조성에는 좌상 등을, 중대성에는 우상 등을 두었다. 정당성에는 대내상 한 명, 좌상 우상이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어떤 나라의 관직명에 대한, 이 관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니까 대조영을 보고서 확실히 이 나라가 발해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발해에 대한 걸 골라보면 될것 같아요. 자, 제가회의가 있다. 제가회의는 고구려죠. 안 돼요. 골품제, 이거는 신라예요. 안 돼요. 자, 식목도감. 식목도감은 고려에 있었던 기관이에요. 안 돼요. 자, 고려라고 하는 나라에 있던, 의례를 담당하는 기관이에요. 안 돼요. 자, 가야연맹을 주도했다. 이거는 가야인데, 가야 중에서도 금간가야나 대가야가 해당이 돼요. 불가능하죠? 자, 오경 15부 62주라고 했는데, 이것이 정답이고요. 요건 발해에서 지방 기구를 뜻해요. 지방에서 오경 5개의 수도 15부. 자, 지방에 15부를 뒀고 62주라고 해서 그 내부를 62개의 주로 쪼갠 거죠. 정답은 5번이고 자, 발해에서는 중앙을 삼성 6부, 지방을 오경 15부 62주로 두었다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갈게요. 자, 4번 문제입니다. 자, 가에 들어간 용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문제가 되게, 아주 깔끔하고 예쁘게, 자, 고대 중세 순으로 가고 있죠, 그죠? 자, 이제는 고려 문제가 나왔어요. 여지를 정벌하고 동북구성을 쌓았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몽골의 침입에 대항해서 강화도로 천도했대요. 자, 고려시대 대외 관계가 나왔는데요.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같이 볼게요. 자, 가에 들어갈 것. 수와 당의 침공을 막아냈대요. 자, 수와 당의 침공을 막아낸 거는 고구려죠, 그죠? 자, 이 문제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자, 요거는 고구려라서 불가능하고요. 일본과 재물포 조약을 맺은 거는, 자, 조선이긴 한데,
요거는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고 나서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요거는 자, 이무군란 이후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안 됩니다. 자, 3번. 마한에 여러 소국을 복속시켰습니다. 자, 마한 지역을 대부분 다 차지한 국가는 백제예요, 백제. 자, 백제에서 또 근초고왕 시기에 전성기 때 이야기니까 불가능하고요. 자, 국왕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였습니다라고 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조선인데 조선시대의 고종 때 이야기예요. 물론 이것도 고종 때 이야기인데 더 빠른 거는 2번이고 더 나중이 4번이죠. 자, 강감찬이라고 하면 고려 시기에 대표적인 사건이겠죠. 자, 고려가 요 나라의 자, 거란군을 격퇴시켰습니다.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려 시대 대외 관계는 워낙 중요하게 다루기 때문에 일단 문제를 풀 때, 자, 고려의 대외 관계다. 라고 하면 일단 요거는 외우고 보셔야 돼요. 자, 고려의 대외 관계는 항상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고, 자, 고려가 어떤 나라와 싸웠는지, 그리고 그때 누가 앞장서 싸웠는지를 꼭 기억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정답은 5번. 자, 넘어갈게요.